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다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성탄절날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새벽송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성탄절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놀다가 한밤중이 되면은 삼삼오오 조를 나누어 성도님들의 집에 찾아가 집 문 밖에서 혹은 집 안에서 성탄송을 불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성탄송을 한참 부르고 나면 어느새 새벽동이 터오르고 수고했다며 권사님들이 끓여주시던 그 떡국이 아직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밤중에 이러한 성탄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 성탄송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성탄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합창단을 이루어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는 인류 역사상 첫 성탄송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지요. 이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때에 이러한 영광과 평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의 상황은 급변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헬라 제국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많은 왕국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사람들도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많은 분파들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였듯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일대 황제로 취임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되게 하고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이 로마의 거대한 영토를 그렇게 통일했던 황제였던 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황제께 영광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바로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무력과 힘으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다스려서 평화를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죠. 이처럼 당시에 영광이란 말 그리고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께 관련돼서 많이 쓰여지기보다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인 로마 그리고 황제에게 연관되어서 쓰여졌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천시받던 이들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성탄송이 울려 퍼지는 장소는 거대한 황제의 궁궐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아주 멋있게 지어진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저들 밖에 하늘에서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급박한 정세와 상관없이 늦은 밤까지 자기의 양을 지키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성탄송을 듣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는 결코 이 세상의 높고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의 낮은 곳에 바로 있는 연약한 이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의 기적의 사인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천하고 더러운 곳에 누워있는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화는 결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저는 이 텍사스의 풍경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뉴저지에 있을 때는 건너편에 있는 뉴욕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야경들만 보면서 그것들에 감탄하다가 이 텍사스에 오니 높은 건물이 잘 보이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을 보며 이 플랫한 지형이 주는 풍경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텍사스에서는 그 플랫한 지형 때문에 하늘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넓은 하늘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금에 대하여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금 나의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낮아져 있는지, 나의 삶은 이 땅의 낮은 이들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만큼 그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기보다는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역할을 존중하게 하시고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